혜수 선배님이랑 이제 같이 작업한 배우들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해요. 다 그냥 이런데 제가 같이 해보니까 제가 본 배우 중에 현장에서 그 인물로서 존재하려고 가장 촘촘히 성실히 거기에 임하시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대가 따르는 아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김혜수 씨는. 멋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소년범들이랑 그 전에 이제 미팅했거든요. 소년범 역할이랑 네, 배우분들이랑.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긴장되죠. 네, 리딩하고 나서 선배님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 멋있어. 친구들, 네, 그 소년범 역할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이게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소년범 역할하는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친구들이 연기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물론 저희 감독님도 너무 그런 스타일이신데 또 혜수 선배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멋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저희 이제 소년범들이랑 그 전에 이제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긴장되죠. 네, 리딩하고 나서 선배님이 너 저기 여기 있니? 여기 있어? 정 씨, 이게 이쪽이 얘기해도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요. 거의 지금 화면에 몹쓸 표정이니까 그러지 마요. 이거 알게 되세요. 듣고 있긴 한 거죠. 엄청 엄청 듣고 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선배가 싶기 때문에 표정을 모르겠어요. 매력이에요. 매력. 네. 매력적이에요. 저희가 매력을 캐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네. 아이. 캐릭터 확실해요. 좋아요. 이 약간 느낌이 입술 하얗고 건성인 약간 느낌. 완전 건성으로. 아니 그런 건성 말고 여기 태도나 이런 것들. 이게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막 왜냐면 힘이 안 들어갔잖아 멘트에. 그게 사실 딱 좋거든요 예능할 때. 막 힘들어하는 거거든. 방송국인 현장인지 저랑 이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먼저 저한테 나 자기 알아. 이러고 가셨어. 오. 그냥 처음 본 거잖아요. 뭔가 연기를... 약간 은혜 입은 것 같죠? 약간 그 표현이 어떨까? 나한테 자기라고 뭐지? 자기 그래갖고 이제 물론 선배님은 이제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기분 되게 좋았겠다. 그러니까 엄청 좋죠. 놀라면서 좋죠. 그래서 약간 물어본 거예요. 요즘도 기억하실 약간. 거예요. 선배님께서 작품이나 이렇게 보고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친구들을 저도 이걸 전해드린 얘기인데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신대요, 이름을. 진짜? 내가 해서 노트에 있는 거야? 아니야, 없어. 여기가 없어. 적을까 말까 안 적었어.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하시거나 하실 때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신다고. 대박, 진짜로요?